예, 그렇다면 이 부엉이 모임은 언제 어떻게 생긴 건지, 모임의 활동 목적은 뭔지, 또 영향력은 얼마나 되는 건지 강동훈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. 자, 강 기자, 우선 예. 이 모임 이름을 부엉이라고 한 건 어떤 의미에서 한 겁니까? 예, 이 밤이 오면 부엉이처럼 눈을 크게 뜨고 또 힘을 보태자는 의미입니다. 여기서 밤은 문재인 정부가 어려워지는 시기를 뜻하는데요.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힘든 시기에도 문 대통령을 지키자, 이런 의미입니다. 자, 그런데 부엉이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부엉이 바위가 일단 떠오르지 않습니까? 예. 이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? 예, 맞습니다. 이 모임의 의원들은요, 이 부엉이 바위에서 나온 상징적인 의미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,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의미도 있다는 건데요. 이 아무래도 아픈 과거를 떠올리면서 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잊지 말자, 이런 측면과 함께 친문 의원들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. 그런데 이 모임이 언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도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.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까? 예, 아닙니다. 이 비슷한 모임은요,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 당시에도 있었는데요. 이 부엉이 모임이 이 인원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대선 경선 무렵입니다. 예. 당시 문 대통령을 경선으로 돕는 조직이 시작이 됐고, 그때는 부엉이라는 모임명도 없었다,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 후에 대선이 끝난 직후에야 도정환 의원이 부엉이라는 이름을 제안했고 사용하게 된 겁니다. 뭐 그렇다면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로 친노 친문계 의원들이 많겠군요. 예, 맞습니다. 예, 부엉이라는 모임 이름을 갖게 된 지난 대선 직후에는 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출신과 이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을 했던 이 전해철, 박범계, 황희 의원 등 이른바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요, 약 15명 정도 있었는데, 현재는 또 박주민, 이철희 의원 등 법문 의원들까지 참여해서 약 40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이 문제가 돌출한 걸 보면 예. 아무래도 당대표 뽑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반대 진영에서 문제 제기했다,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? 예, 맞습니다. 그런 얘기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. 이 앞서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이 진문 감별 시도에 이어서 친문 후보 단일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이 박범계 의원이 반발하기도 했었는데, 이 부엉이 모임 초창기부터 참여했던 황희 의원은 이 부엉이 모임의 목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철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 공개적인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는 것이라면서 전당대회 이후에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다만 현재 당의 민주정책연구모임과 이 더 좋은 미래라는 조직이 있어서 개파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보통 당이 잘 되면 항상 이런 개파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예. 민주당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닌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. 예,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.